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뉴 파워 프라즈마요. 뉴 파워 플라즈마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4,970원에 30% 정도 됩니다. 잘 샀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싸게 사면은. 너무 좋잖아요. 무슨 기업인 간에 싸게 좋아요. 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현재가랑 이렇게 차이가 없을 때 사시면 좋고, 특히나 뉴파워 플라즈마도 지금 보면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더군다나 이 기업의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이것도 디스플레이 부문 쪽으로도 엮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으로도 엮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테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샀다는 건 너무나 잘하신 건데, 단점이 뭐냐면은 뉴파워 플라즈마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한 4,000원대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닥 잡았다가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려가는 중이 이어진다면 4,000원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30% 초과. 비중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데 30% 비중이라서 그때 추가 매수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조정을 합시다. 뭘 조정할 거냐면 비중부터 좀 줄입시다. 그래야지 내려갔을 때더 사는 게좀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좋은 기업 잘 샀고 싸게 사셨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5%까지 비중을 줄이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4,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다시 늘리셔가지고 30% 내지 40%까지 늘리셔도 괜찮으니까 저기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좀 과감하게 늘리시고요. 지금 만약에 비중 줄였는데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한 5, 6,000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올라올 때 적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맞다, 절반이라도 매도하면 지금 가격에 매도해야 된다는 네, 근데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절대 사항은 아니고요. 시청자님이 조금 지금 더 부담이 된다면, 지켜보고, 시청자님이 조금 더 부담이 지켜보는 된다면 것이, 비중을 뭐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청자님이 감당된다면 들고 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감당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